10cm면은요. 그날 첫날 초구가 151km가 나왔습니다. 이명기 선수한테. 그렇죠. 근데 이명기 선수가 그날 타석에서 들어서서 본인이 체감한 스피드는 151km가 아니라 154에서 155 정도로 느낄 정도로. 뭐냐? 너무 앞에서 오니까. 앞에서 때렸기 때문에. 그 정도의 장점이 느낄 수가 있었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수가 제구가 좋더라고요. 네. 예, 그리고 좀 영리한 피칭을 해갖고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좀 패턴도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꾸준히 좋은 이닝은 던져줄 것 같습니다. 강성기 전 어떻게 첫 등판을 본 소감은 그날 중계에서 강성철 캐스터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베일 벗은 헤일이 기아의 헤일로 다가갔어요. 정말 빠른 템포의 투구,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그 움직이는 그 무빙 페스티벌의 변화, 그리고 서클 체인지업까지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장 인상적으로 봤거든요. 네. 저는 무엇보다 수비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고, 금요일에 이 선수가 불펜 피칭하는 걸 잠실에서 지켜봤어요. 네. 그때 김민우 선수와 정우람 선수도 굉장히 유심히 불펜 피칭을 보더라고요. 그만큼 이 선수가 공끝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, 이거는 두 선수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감탄을 하는 모습이었고, 일단 서클 체인지업과 직구, 던질 때 팔 스윙이 일정하다는 부분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. 이 두 가지 구종은 체인지업이 타이밍을 뺏는 구종이기 때문에 팔 스윙이 일정해야 되거든요. 그 팔 스윙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, 이 부분도 그 헤일 선수의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, 네. 그날 첫날 경기를 보면서 장성호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셨냐면은, 체인지업하고 빠른 공의 구속 차이가 20km 정도 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장성호 위원이 저 못 칩니다. 네.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군요. 네. 구속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. 그런 장점도 보이더라고요. 저는 표본이 아직 너무 적은 거 아닌가. 한 경기였으니까요. 65구 정도 던졌나요? 표본이 적기 때문에 또 너무 지금 다른 구단의 전력 분석이 잘 되거든요. 일단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. 네, 뭐 한용덕 감독도 일단 첫 등판을 지켜보고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시즌을 또 맡길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. 근데 첫 등판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게 또 일요일 두 번째 등판이었는데 고열 증세로 등판이 취소됐습니다. 잠실 다녀오셨잖아요. 네, 잠실 다녀왔는데 네.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왔다가 참 아쉬워하더라고요.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네. 얘기거든요, 이 선수를. 그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38도까지 올랐고 또 구토 증세가 있어서 아무래도 선발 등판은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휴식을 취했거든요. 그래서 린드블럼과 헤일의 대결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 네. 한 판이었습니다. 뭐 에어컨을 뭐 잘못 쉬었나? 왜? 그 너무 더워서. 아무래도 한국의 지금 날씨가 워낙에 더운 데다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토요일 날 경기가 우천으로 1시간 10분이 지연됐단 말입니다.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한화 선수들이 땡볕에서 좀 더운 날씨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에 따른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. 내부적으로는. 제가 그 첫 등판 그 다음날 헤일 선수를 만나봤었는데요. 일단 그날 그 전날 투구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이제 불과 한 달이라는 사이 그 시간 안에 토론토까지 가서 당시 뉴욕 양키스에서 뛰고 있었거든요. 네. 토론토 갔다가 방출되고 한화이글스 계약 맺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취업비자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게 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.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방출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. 네. 데니얼 킴 위원이